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제주 도민들도 집집마다 차례를 지내면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넉넉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황금 연휴를 맞아 주요 관광지는 나들이 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조용하던 집이 모처럼 모인 가족과 친지들로 북적입니다. 핵과 일가 핵곡식 등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로 풍성한 차례상이 마련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상의 덕을 기리며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올립니다. 차례가 끝난 뒤에도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각자의 소식을 전하느라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조상들에게 절이나 한번 하고 가족이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집안의 화합과 집안의 우위를 다지는. 바쁜 일상으로 모이기 힘든 가족들은 금세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오랜만에 삼촌들이랑 친척들이랑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추석 당일인 오늘 주요 관광지는 한가위 연휴를 맞아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일찌감치 명절을 지낸 사람들은 드넓게 펼쳐진 녹차밭에서 사진을 찍으며 연휴를 즐깁니다. 추석 연휴라서 저희 가족들끼리 제주도 여행 왔는데요. 그 자연환경도 너무 아름답고 또 연휴를 즐거운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업계도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